돼요? 나 오빠야인데요. 들어와. 아, 이 오빠야가 동생 시연이 병이 빨리 나라고 프리지아를 한 다발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신나는 노래도 하나 준비했어. 빵빵빵빵빵빵빵 Give me your ticket for an airplane Ain't got time to take the fattest train Lonely days are gone, I'm not going home My baby just wrote me a letter 좀 어떠니? 보시다시피 좋아. 오빠. 어? 오빠. 왜? 자꾸 불러봐도 이상해. 난 지금까지 한 번도 어느 누구에게 언니 오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서 그런가 봐. 저기 어색하면은 자꾸 불러봐. 너 그거 자꾸 부르다 보면은 되게 익숙해진다. 상욱이 뭐해? 몰라. 걔 요즘 되게 바빠. 한번 보고 싶다고 오라고 해. 알았어. 저, 민규도 같이 오라 그럴까? 응? 오빠 마음대로 해. 알았어. 저 언제 한번 같이 오라 그럴게. 상욱이는 좋겠다. 왜? 큰 오빠도 있고 작은 오빠도 있고 동생도 있고 너도 그 중에 하나는 있잖아. 박영규는 신시연한테는 사냥꾼일 뿐이라며.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넌 이제 내 동생이잖아. 피곤하면 이제 자, 어? 내가 옆에 같이 있어줄게. 박상호, 김옥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다려봐야지 뭐. 야, 그럼 우선 어디 가서 떡볶이나 좀 먹자. 야, 나 배고파서 쓰러지겠다 진짜. 아휴, 나도 가자. 가자.
좋습니다. 뿌리 씨는 어때요? 예, 관장님 금방 잠들었습니다. 쉬게 하는 약이라 자꾸 잘 거예요. 어려울 때 곁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저 어디가 아픈지 여쭤봐도 될까요? 별로 좋지 않은 병이야. 그리고 얘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그렇게 놀라지 마요. 그런다고 당장 오늘 내일 우리 딸이 어떻게 되는 건 아니니까. 어떻게 하죠, 권양님? 많이 아픈 애들은 다 의연해요. 우리 시연이도 나보다 어른이야. 시연이 앞에서 불쌍해 죽겠다는 표정 같은 건 절대로 짓지 말아줘요. 아주 싫어해. 그런 얼굴은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봐왔거든. 난 이번에도 꼭 싸워서 이길 거야.